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마이클 해머 박사의 리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해머 박사는 21세기는 삼시의 시대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시는 Change and Innovation, 변화와 혁신이며, Customer, 고객 만족 경영, Competition, 무한 경쟁 시대, 즉 3C 시대라고 말하였으며 리엔지니어링의 창시자입니다. 마이클 해머의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입니다. 비용, 품질, 서비스 또는 시간과 같은 주요 성과 지표들에 있어서 극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의 창시자 마이클 해머 박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혁명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혁신이란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BPR의 핵심 단어로는 기본적인, 즉 펀더멘탈, 프로세스, 근본적인, 레디칼,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이 일을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프로세스는 서로 결합되어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활동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기존의 모든 방식과 절차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극적인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극적으로 개선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이클 해머 박사의 BPR 추진의 7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일을 업무 단위가 아닌 결과 지향적으로 설계하라. 원칙 2. 프로세스의 결과를 받는 사람이 직접 프로세스를 수행하라. 원칙 3. 통제 절차와 정보 처리를 통합한다. 원칙 4. 지역적으로 흩어진 자원을 중앙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하라. 원칙 5. 병행 업무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연결하도록 하라. 원칙 6. 의사결정 지점을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곳에 두고 통제를 처리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라. 원칙 1. 정보는 단한 번만 정보 발생 지역에서 파악하라고 합니다. 마이클 해머 박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한 추진 절차입니다. 다섯 가지 추진 절차를 반복해서 구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 비전과 프로세스의 목적 설정입니다. 목적의 우선순위와 BPR의 최종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경영 혁신 대상 프로세스의 선정입니다. 중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셋째, 기존 프로세스의 이해와 평가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넷째, 필요 정보 기술의 파악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토의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범 운영입니다. 조직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BPR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